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다랑입니다. SNS 국가대표라고 불리는 감성컴퍼니의 정진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성컴퍼니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제 강의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분야 강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SNS 국가대표라고 불릴 수 있는 타이틀을 쓰는 이유는 인스타그램 책을 국내에서 최초로 집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스타그램 책을 최초로 집필하고, 또 SNS 트렌드 책도 최초로 집필을 하면서 이제 SNS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쓰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강의한 지난 8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관광공사라든지 뉴질랜드 교육진흥청 자문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처음 하시게 된 계기인가? 8년 전에 네. 블로그 강의를 어떻게 처음 하시게 된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회사를 다녔어요. 일단 첫 직장은 한국관광공사였고, 그러다가 이직을 해서 이제 에스테틱 쪽 마케팅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블로그를 알려주려다 보니까 아 내가 직접 블로그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블로그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졌고 가르쳐주는 걸 하니까 이벤트 같은 걸로 블로그를 혹시 좀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공짜로 알려주겠다니까 막 신청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유료로 바꿔야겠다 해서 그때 5만 원 받고 시작을 했어요. 과외 개념을 1대1로 일 끝나고 퇴근하고 이제 저희 회사 앞으로 오게 했어요. 그렇게 월화수목금하고 주말도 막 두세 시간씩 하니까 급여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화, 왜냐면 이제 직장 급여도 받고 직장 급여만큼 나오는 내 과외 수입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회사에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되게 회사가 뭐 크지도 않으니까 한 12명 정도 있는 직원인데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 내내 항상 블로그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고, 왜냐면 제가 또 마케팅 부니까 되게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되게 사랑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게 너무 좀 죄송스러워서 아 그러면 그냥 나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좀 멋있게 하고 싶다, 1대1 이런 거 말고 남들 앞에서 조금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강사의 길로 전향을 했는데 전 너무 순탄하게 갔어요, 사실. 블로그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강의를 계속 나갔죠. 왜냐면 이제 내 홍보 채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순탄한 강사의 삶이 사실 순탄하지 않은 강사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일단은 섭외 부분이라는 거에서 되게 순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채널을 기반으로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강사냐 사업가냐에 대한 고민들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다시 강의하고 이래서 좀 파워풀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소상공인들의 마음도 너무 잘 알고 또 내가 해본 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잘 된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원래 회사를 다니셨다가 블로그로 조금씩 과외를 하다가 결국에는 월급 외에 수익이 훨씬 더 커지고 회사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게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속도가 되게 빨랐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저돌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되게 좋아하고 무조건 돌진. 돌진형 캐릭터예요.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럼 리스크도 사실 높은 편일 텐데도 리스크 있는 걸 좋아해요. 리스크가 있어야 리턴도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속 하는, 잃을 게 없었어요 그때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 듣고 있는 강사님들이나 뭐 시작하시는 분들은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잃을 개념 자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잃을 게 없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건게 시간하고 뭐 건강. 나 진짜 열심히 일하고 되게 열심히 일했죠. 술집도 차리고 강의하면서 이제 술집도 낮에, 차리셨고 낮에는 강의하고 저녁에 미팅하고 밤에는 이제 술집 가서 일하고 뭐 그런 식의 패턴들. 그래서 그런지 강사님의 타이틀이 짐승 같은 그쵸. 성실함. 진짜 성실하다고 느껴지고 되게 열심히, 아니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잠을 별로 안 자요. 실제로 잠을 그래요? 별로 줄였고. 몇 시간 주무세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 3, 4시간? 그 정도? 대신에 이제 가면은 이런 거죠. 대신에 막 다 그냥 눈 무조건 뻗고 그런 개념인 건데 근데 저는 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말하면 잠 줄여진다, 잠 죽어서 자라 진짜 그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글쎄요, 좀 간절했던 부분도 크니까 이게 정신과 이게 같이 가니까,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들,
일을 뭐 해야 되는 리스트가 있으면 잠이 잘안 와요.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서 일을 잘안 놓치는 편이에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로그 강의를 8년 전에 시작해서 12권의 책을 쓰기까지의 사실은 뭐 뚝딱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책도. 그렇죠. 근데 강사들이 그리고 사실 책 집필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12권째 책도 책을 처음 내는 거는 공부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상 이제 많이 팔리느냐? 일단 1번은. 그쵸,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가 뚜렷하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책을 내게 되면 네이버 인물 등록도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인물 등록이 되게 쉽게 돼요. 이게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인물 등록은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이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 최초기도 하고 덴만에 이제 수출도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책으로 엄청 수익을 번 편이죠. 다잘 팔렸고,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보는 사람이 다양하고 그또 목적성이 뚜렷한 책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조금 그나마 쓰기 쉬웠던 수월한 이유들은 제가 강의하는 분야의 책이기 때문에 어떤 뭐 수필이나 이런 게막 고민을 많이 해서 쓰기보다는 내가 평상시 하는 것들을 그냥 정리한다라는 개념. 책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에 치중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뭐 이제 만들기부터 해서 마케팅, 왜냐면 책에서는 뭐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딥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뭐 네이버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그걸 정답이라고 적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책 자체 쓰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사실상 이제 제가 쓰고 싶은 책이라기보다는 팔리는 책을 쓴 거죠, 여태까지는. 나중에 제가 쓰고 싶은 책 써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쓰고 싶은 책 어떤 거예요? 그건 저의 삶? 아, 내가 본인의 어떻게 삶. 했고, 열정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글귀 같은 거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동기부여 스스로한테도 하는 것들을 조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강사들한테도 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가졌던 마인드나 생각들을 전해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책으로 내보면 나중에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강사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 프로그램도 SNS 관련된 거예요? 중심은 다 SNS를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할수 있더라도 벗어나지 않아요, 웬만하면. 왜냐면 저는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 인스타그램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SNS 국가대표, 뭐, 짐승한테 성실, 이 단어들은 제가 그거를 계속 주입하고, 제가 계속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생긴 거지, 제가 뭐 블로그도 얘기하고 그 퍼스널 브랜딩도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다 얘기하게 되면 그게 하나로 모이지가 못해서 사람들 내리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할수 있기 있어도 안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하는 걸더 깊이 파기 위해 분야를 뭐 넓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강사들한테 항상 필요한 거는, 저는 이제 강의법,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의법을 배운 적도 없고 강의법을 배운 사람이 강의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진정성, 예를 들면 제가 뭐 사투리를 여기서 쓰거나 또는 어떻게 말을 되게 느리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진정성이 있고 컨텐츠가 좋으면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컨텐츠. 컨텐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알리느냐 못 알리느냐. 내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면 땡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릴 수 있는지. 그래서 상향 평준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강사 강의를 해도 다 기본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한다라고 알리는 게더 중요하고, 그렇게 알리면서 더 강의가 들어와서 선순환이 되면서 더 많은 강의 경영을 가져가면서 강의가 늘어나는 그런 게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나의 강의 컨텐츠를 딱그 정하거나 찾는 걸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는 원래 그냥 찾았다기보다는 블로그를 마케팅, 하면서 그냥 하게 된 건데, 강사님들에게 추천해 저는 주시는 이제 방법. 고민이 그런 것들 많아요. 사실상 이제 강사님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분야 자체가 좀 아쉬운 키워드들이 있죠. 내가 뭐 예를 들면 CS라는 분야에서 탑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CS의 탑은 누구인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그럼 탑 강사는 얼마를 버느냐라고 했을 때, 분야 자체가 주는 그런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파이에는 안 들어가는 게더 좋겠다라고. 내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분야가 넓은 데들이 강사를 가기 위한 준비들이 잘돼 있어요. 그쵸. 아카데미들이 잘돼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죠. 왜? 오래되고 필요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몸값이 점점 다 같이 낮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분야를 좀 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강의 자체가 즐거운 거지, 사실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매장에서 뭐 CS를 하다가 이게 너무 재밌어져서 강사로 나와야겠다, 사내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냥 나는 강사라는 직업이 좀 가지고 싶어서라고 한다면, 요새는 뭐 컨텐츠가 되게 다양하죠. 줌도 처음 나왔을 때줌 강의법이라는 것도 사람들 인기를 끌었고, 겟어타운도 지금 마찬가지죠. 메타버스 맞아. 이런 것들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선정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대단한 사람도 별로 없고, 조금 모르더라도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고, 큐레이션만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강의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정보를 찾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자체에 대한 컨텐츠가 필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 좀 시대가 좀 발빠르게 할수 있는 거에 좀 선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생각해봅니다. 처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딱 컨텐츠를 딱 정하기보다는 내가 발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여야 돼요. 다른 강의 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근데 대부분 저는 뭐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요. 이거 자체가 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안 하거나 보여주는 게 많고, 그런 강의 나가더라도 올리지 않아, SNS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이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게 쌓여야 콘텐츠가 생기고, 그거 보고 또 들어와서 선순환이 아까 계속 선순환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있는데 육지에서 바닥까지 끌고 가는 힘이 들어요. 끌고 가야 되니까. 그쵸. 근데 바닥까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배는 순항이에요. 그때까지 지금 괴로움이 있으시고 힘듦이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버텨냈을 때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 처음에 있던 에너지를 100만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